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으로 찌리박의 대충 요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요리 영상을 찍는데요. 원래 저는 낚시 유튜버인데 간간이 요리 영상도 재미로 찍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자주자주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요즘 세상 살기 힘들고 만사 부참고 짜증만 나니까 밥맛도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천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와칸다식 치킨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자, 요리에 앞서서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알파마트에서 사온 1280원짜리 무 한 개, 싸구려 식초 한 개, 그리고 설탕, 소금, 그리고 저만의 마지막 재료는 요리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 정도 크기의 통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집에 이 정도 반찬통은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예, 없으시면 가까운 다이소에 가셔서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을 2cm 간격으로 예, 아이씨야, 6에서 7개 정도 쓸어주시고요. 예, 자를 때는 손가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평생 뻑큐는 못 날릴지도 몰라요. 아이씨야. 아유, 힘드니까 일단 요것만 해볼게요. 아유, 힘들어, 씨. 무 껍질은, 예, 사과 깎듯이, 예, 요렇게 슬슬 과도로 깎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두께가 안 맞는데요? 예, 이렇게 잘못 자르면 안 돼요. 보이시는 것처럼 무 껍질은 다 벗겨놨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또 2cm 간격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예, 아주 쉽죠? 아유, 야. 이렇게 손을 떠냐. 요렇게. 예, 요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른 분은 통에 담아주시고요. 네, 이제 식초물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식초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물 800ml을 냄비에 붓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한 그릇 정도의 식초를 붓습니다. 그리고 어른 스푼으로 설탕 8에서 9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불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줍니다. 쓱쓱쓱쓱. 예, 이러고 있으니까 만화 스머프에서 나오는 가감을 가죠. 요놈, 내 이놈 스머프들 다 잡아먹을 테다. 이렇게 설탕이 다 녹았으면 불을 끄시고, 예, 티스푼으로, 예,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식초물이 어느 정도 식었으면, 예, 무가 담긴 통에다가 무가 잠길 때까지 부어줍니다. 이렇게 끝나면 동네 치킨 가게에서 주는 아주 평범한 치킨무랑 다를 게 없겠죠? 핵심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자, 마약 치킨무의 핵심 부품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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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레몬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깜짝깜짝 놀라셨죠? 예, 잠시 놀란 심장과 튀어나온 눈알과 배꼽은 다시 주워서 제 위치에 넣어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레몬 슬라이스 된 거 세 조각 정도만 넣어주는데요. 레몬 향이 강하게 나려면 껍질까지 넣어야 되니까 레몬을 아주 깨끗하게 박박 문질러서 닦아주시고, 레몬 씨가 들어가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씨는 제거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3일 정도 숙성시키면 아주 기가 막힌, 하루만 안 먹어도 손이 벌벌벌벌 떨리게 되는 마약 치킨무가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만든 거는 냉장고에 잘 보관하도록 하고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것이 3일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치킨 문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예, 아주 그럴싸하게 생겼죠? 예. 소리 들리시나요? 아주 아삭아삭해요. 아, 대박이에요. 예, 레몬 향이 입안에서 코까지 확 퍼지면서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침이 혓바닥과 귀 밑에서 뻔뿌지를 하네요. 바다 10통과 크림치즈 100통을 처먹어도 예, 이거 한 조각이면 느끼한 거 싹 다 잡아버립니다. 예, 고기를 먹을 때나 파스타나 아니면 피자 먹을 때도 아주 기가 막히고요. 입맛 없을 때 식전에 한두 조각씩 먹으면 밥을 폭풍 흡입하게 됩니다. 푸드파이터 푸파 되는 거예요. 밥을 잘 안 처먹는 어린이나 입맛이 없으신 어르신들이나 숙취로 매일 고생하는 왼수 같은 가비지 같은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만들어서 해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상 재미지시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반응 좋으면 다른 음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